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에어소프트 건은 아니고 에어소프트 건을 사용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제품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릴 제품 바로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전동 비비로더예요. 전동 비비로더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종류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가 좋다, 뭐가 안 좋다 이런 것들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볼 수 없고 내가 그거를 다 사서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근데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아재TV가 이렇게 직접 사용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제품은 건팩토리에서 저에게 제품 지원 리뷰를 할수 있게 제품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품을 리뷰할 수 있게 지원해주신 건팩토리 대표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협찬인데 제가 참 이런 말씀 또한번더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보통 건팩토리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스토어를 운영을 하시는데 예전에 HPA 제품들 제가 한참 몇년 전에 3년, 4년, 한 5년 된것 같아요. 뭐한때 리뷰를 조금씩 할 때부터 좀 도움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감사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드리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안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이 전동 비비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제품은 그 EMG 오토봇이라고 하는 비비로더예요. EMG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제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하면은 또 아, 그 회사야?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제품은 직구가 안 되지만 부품류 같은 경우 많이 미국에서 직구라는 이바이크라는 회사 아시죠? 이바이크에서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이바이크 매뉴팩처리 그룹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EMG를 만든 이바이크의 모토가 뭐냐니까 유저들의 생각에 의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뭐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로 하면 될것 같고 그 이바이크 그룹에서 이렇게 전동 비비로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일단 제품을 한번 뜯어보면서 제가 내부 구성품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려보도록 할게요. 많이 맞고 있네요. 자, 일단 제품을 한번 열어보고 여러분들께 제품 외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려보고 직접 탄창을 가지고 가서 로드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워낙 EMG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해외 유저들한테 평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기대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요 비비로도 전동 비비로도가 보면은 이제 똥 그냥 우리가 보면은 어떤 식이냐면 탄창이 제가 보통 이런 우리 에어소프트건에 이 전동건 탄창 있죠. 이렇게 홈이 그냥 뻥 뚫려 있는 요런 탄창류는 보통 이렇게 눌러서 많이 비비로도를 쓰는데 이 제품은 그런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겠지만 또 필요한 게 있죠. 우리가 가스 라이플이라든지 가스 핸드건을 쓸수 있게끔 또는 탄을 다시 이 비비통 안에 넣기 위해서 언로드하는 기능들이 아답터가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그 아답터를 총 4개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한번 나중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품 박스는 이렇게 있고, 요 안에 이거 뭐야? 예, 네, 인종이고. 3M 뭐 양면 테이프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네. 이건 한번 내려가서 뜯어서 한번 보면 알것 같습니다. 제품을 한번 개봉을 했고, 박스는 뭐 심플하게 생겼습니다. 앞에 뭐 옆에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생겼고 무지 빡세요. 스펙은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뭐 듀폰 폴리머라고도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제가 리뷰를 하기 전에 좀 찾아봤죠. 이 박스 좀 치워놓을게요. 제품을 개봉했습니다. 제품은 이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플라스틱 껍데기, 그러니까 플라스틱 하우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라스틱 하우징 안에 이렇게 요 정도 크기, 제가 한 손으로 잡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제품에 비비탄이 최대 얼마까지 들어가느냐, 스펙상으로는 1400발 용량을 탑재를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동 그 배터리 좀 고토크의 모터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AA나 AAA 건전지가 아닌 리포,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 하부에 있는 이 배터리 넣을 수 있는 이 공간을 열어서 요 안쪽에 이렇게 배터리를 연결할 수 있는 잭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기본적으로 딘스 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을 한다든지 에어소프트 건을 사용을 할때 보통 딘스 잭을 씁니다. 그래서 제 전동건들은 다 딘스 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배터리 하나 가져왔어요. 요런 딘스 잭 바로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전원 배터리는 전원 버튼은 이 옆면 여기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고 키고 할 수가 있어요. 작동 방식은 배터리를 연결을 하고 BB탄을 누르게 되면은 이게 눌려져서 이게 이렇게 눌러져서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전원을 키고 탄창을 꽂고 누르면은 작동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기본적으로 BB탄을 넣을 수 있는 곳에 이렇게 까만색 캡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BB탄을 넣는 구멍이 이렇게 나오고요. 사용 안할 때는 이 캡을 이렇게 씌워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끔 보관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 밑에 까만색 양면 테이프 있는 거를 제가 보니까 아마 지금 이 바닥 쪽에 요 부분에 이렇게 요 양면 테이프를 바닥에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논슬립 이렇게 책상이나 이런 데 게임 나갔을 때이 바닥면이 상하지 말아라는 목적도 있겠지만 미끄러지지 말라고 양면 테이프 하나를 보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덮개를 덮으면 되고요. BB탄을 삽입하는 구멍은 상단에 있습니다. 상단에 이 뚜껑을 열면은 이렇게 BB탄을 삽입할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외형에 있는 이 플라스틱 하우지 앞쪽에 EMG라는 로고가 크게 나와 있고요. 뒤쪽에는 아래쪽에 이렇게 격자 무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틱 외부 하우징은 듀폰트라는 회사,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만든 이 폴리머를 사용을 한이 플라스틱 하우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폴리머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뭐 열에 강하고 충격에 강하고 뭐 이렇게 웬만큼 이렇게 던졌을 때 떨어뜨렸을 때 파손이 없다, 그만큼 강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이거는 막 땅바닥에 아스팔트 바닥에 잡아 던지면 깨질지도 모르겠네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에게는 그런 용기가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아답터, 동봉된 아답터는 총 4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두 개는 확실히 알겠는데 두 개는 어떤 용도의 아답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아시는 분은 댓글을 한번 주십시오. 이거 한번 물어봐야 되나? 아무튼 첫 번째 아답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동건에 사용할 때 쓰는 아답터, 그리고 두 번째 아답터는 GBB, 가스 라이플이나 가스 핸드건 쓸 때 아답터, 그리고 세 번째 아답터는 약간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일자로 된 아답터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다 꼽히는 거는 지금 이렇게 다 꼽혀요. 꼽히는데 이게 용도가 아마 요거 같은 경우는, 요 방식 같은 경우는 옆에서 누르는 탄창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길게 립이 그런 것 같은데 요거는 확장 아답터도 아닌데 이게 뭔지 제가 한번 찾아보고 제가 설명란이라든지 댓글에 한번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배터리 수납함을 통해서 이게 또 이렇게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딱 재현이 되네요. 이 잭이 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정말 조심해야 될게 이거 안 빠지거든요. 이 잭이 지금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아까도 이거 한번 안으로 손가락 넣다가 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정말 애먹었거든요. 예. 이 잭 넣으실 때 조심해야 될게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이 잭이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면은 손가락으로 빼기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대략 한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리퍼 배터리 요거 11.1V는 요 전동건용이에요. 근데 이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것보다 제가 이 다른 용도로 쓰는 배터리가 하나 있거든요. 이거는 뭐 상관 아니고, 이거는 근데 저기 미니 딘스라고 해서 잭이 작은데 요렇게 생겨 있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680mAh 짜리 조그만 거예요. 요게 딱 들어갑니다. 제가 체크를 해보면은 요게 그냥 다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배터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배터리를 지금 저는 이 아답터 요 잭이 달라 가지고 요 잭을 연결을 하거든요. 요 잭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요거 타미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아마 납땜을 해서 딘스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쓰려면은 그렇게 해서 써야 되고, 오늘은 테스트를 할 때는 일단은 뭐 요거 써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한번 전원이 꺼져 있는 거 확인하고 배터리를 한번 꼽아 볼게요. 아, 참, 배터리 같은 경우는 11.1이라든지 아니면은 7.4V 다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데 권장하는 거는 11.1V 배터리를 좀 권장한다라고 하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지금 전원을 꼽았고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켜보면은 그러면은 BB탄을 넣고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서 BB탄을 좀 가져올게요. 자, BB탄을 가득 채우고 왔습니다. 예, 비비탄 뭐 한 1000발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전동건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제가 전동 비비로드를 테스트를 할때 항상 테스트하는 뭐
그 탄창입니다. EMG에서 나오는 250발인가 짜리 노말 탄창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전동건들 중에서 가장 비비탄 장력이 센 전동건 탄창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빨간 색깔 요 홈이 있죠. 요게 이제 비비탄을 넣게 되면 요게 쭉 올라가서 요까지 올라가거든요. 요렇게 되면은 비비탄이 꽉 찹니다. 바로 한번 비비탄 한 삽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모터 장력이 엄청 세네요. 모터 장력이 세니까 제가 다 넣었다 싶으면 확 위로 올라갑니다. 지금 요 빨간색, 주황색 게이지 보이시죠? 꽉 찼습니다. 이거는 크게 무리 없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다 테스트를 했으니까 비비탄을 다 채우고 나면은 똑같은 요 동일한 아답터를 옆에 비비탄 삽입하는 구멍에 넣고 이렇게 꼽아서 비비탄을 다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더 넣어보도록 할게요. 차면은 이렇게 장력이 워낙 세가지고 확 밀립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쪽으로 해서 넣고 지금 또 보여드릴게요. 꽉 찼습니다. 이 전동건 탄창에 꽉 채울 정도, 이 정도 장력이라고 하면은 얘의 그 모터 토크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를 채울 수 있는 거는 제가 영상 뒷부분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다시.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GBB 라이플 아답터, GBB용 탄창 아답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보통 GBB 탄창 아답터는 이게 잘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잠깐만, 이렇게 돼야 되나? 그러니까 방향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순정, 자, GBB, 그러니까 가스 핸드건이나 가스 라이플 탄창 아답터가 있거든요. 동봉된 아답터를 통해서 연결을 하고, 얘 넣을 때는 요령이 조금 필요해요. 처음부터 막 직각으로 이렇게 때리면 안 되네요. 제가 지금 엄청 넣다가 다 흘렸어요. 비비탄 주워 담는다고. 잠깐. 지금 머리 흐트러졌죠. 땀이 나가지고. 방향을 요 방향, 요렇게, 요 방향이 이렇게 돼서 약간 각이 지게끔 들어가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다 피어있죠. 하이카파 탄창이에요. 예, 자, 요렇게 하면은 다 들어갑니다. 자, 깔끔하게 들어갔죠? 요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것도 어떻게 빼나? 에이, 빼는 거는 또한 발씩 한 발씩. 이거 GBB 업로드가 안 되니까 이 빼는 게 문제네. 자, 이번에는 MWS 탄창. 마찬가지로 MWS 탄창도 요렇게 쥐고 립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꼽을 때 살짝 그 각을 줘서 예, 요런 식으로 꼽으면 됩니다. 상당히 빨리 들어갑니다. MWS GBB 탄창은 탄 꼽는데 상당히 힘든데, 지금 이렇게 눌러볼게요. 빡빡하게 들어갔거든요, 지금. 조금 꽉꽉 눌러 담으면 더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MWS 탄창은 뺄 방법이 없어요. 제가 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저녁이에요. 저녁이고 저희 집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요거를 사격을 했다라가는 제가 분명히 민원이 들어오겠죠. 하고 옆에 이거 나중에 제가 일어났다가 나중에 빼든지 할게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글록 탄창도 한번 꼽아 보도록 할게요. 빈 글록 탄창입니다. 요것도 요렇게 해서 각도를 잘못 잡으면은 이게 자꾸 벌어져요. 에이, 일단 이게 마루의 글록 17 젠5 MOS 버전. 이 탄창은 립이 일반 그 순정 립보다는 좀 다르거든요. 아무튼 하이카파 한번 더 넣어볼게요. 네, 꽉 넣지는 않겠습니다. 꽉 넣으면 또 빼기 힘들거든요. 하이카파 탄창은 제가 이때까지 써본 이 전동 비비로드 중에는 제일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빼기 쉬우니까. 네. 그리고 이게 마루이 순정인데 이 건스 모디파이 이 탄창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요게 진짜 잘안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긴 한데 확실히 빡빡하네요. 이 제품은 수동 로더로도 좀 빡시긴 한데, 일단은
들어가긴 합니다. 들어가는데 이거 장기적으로 오래 쓰다가는 이 로드가 작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수 모디파이 탄창 쓰시는 분들은 그냥 수동 아답터 잘 없어요. 이것도 지금 잘 안 맞아가지고 이걸로 한번 넣어볼까? 얘는 수동으로도 잘 안 들어갑니다. 하여튼 김건모 가수님 참 좋아하는데 건수 모디파이 이 탄창은 아무튼 참 개인적으로는 뭐 기화유리고 다 떠나서 비비탄 넣기가 아주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두 가지 그 아답터를 제가 테스트를 보여드렸고 나머지는 요 립, 요 두 가지 립은 한번 댓글로 한번 달아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 제품에 대해서 총평을 하기 전에 일단 제가 배터리를 좀 꼽아놓자. 하기 전에 일단 제가 썼던 탄창들 보통은 우리가 그 제가 몇 가지 들고 왔어요. 이 전동건이라든지 가스건이라든지 이런 라이플에 많이 쓰는 보통 이런 비비로도 수동 비비로도죠. 이거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비비탄을 채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비비로드가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다가 한때 요거 다음으로 좀 유행했던 제품들이 바로 이 제품이죠. 이 제품은 요 옆에 있는 이 탭을 돌려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돌려서 비비탄을 넣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그 전동건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전동건 탄창을 요 구멍에 맞게끔 요렇게 장착을 하고 요렇게 돌려서 예, 비비탄을 채우는 방식이에요. 이게 오딘 로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정품 오딘 비비로드예요. 그런데 요거는 알리에서 워낙 이 랩풀 제품들이 워낙 많이 나와 가지고 오딘이 이렇게 뭐 망했다라는 뭐 자칭 제 내피셜입니다. 왜냐면은 가격이 거의 뭐 반의 반값 수준으로 나와 버리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오딘 같은 경우는 레플이 오히려 이 롤러 장력이 더 셉니다. 그래서 이 탄창 같은 경우는 오딘으로 절대 못 채우거든요. 근데 레플로는 한 반 정도는 채워지더라고요. 근데 참 비운해. 여기 또 아답터가 있어요. 뭐 AK 탄창이라든지 에보 시리즈 탄창이라든지 이런 아답터를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답터는 종류별로 다 있는데 요게 한때 사용하다가 좀 많이 사장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해외 제품인데 벵가드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탄통 형태의 로드가 있죠. 걔는 내가 탄을 넣을 수 있는 탄수라든지 이런 카운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비싸죠. 직후해도 한 5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리뷰를 했던 저기 보여드릴게요. 국내에 있는 M사에서 만들어 팔았던 제품입니다. 여기도 탄통으로 하고 요 위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키고 요거 요쪽에 있는 이게 요거 똑같아요. 구동 방식은 눌러서 얘가 비비탄이 올라오는 방식이에요. 이 제품 가격은 얘보다 얘가 쌉니다. 얘가 13만원대고 얘는 거기 지금 판매가가 20만원이 넘는데 할인할 때 한 18만원 19만원 정도 했습니다. 근데 얘가 문제점이 뭐냐니까 제가 테스트로 좀 쓰고 좀 그냥 다시 쳐박아 둔 이유가 지금 뭐 리콜도 있다고는 하던데 비비탄에 스크래치가 납니다. 올라올 때 비비탄에 스크래치가 나는데 이게 뭐 원인을 찾고 있다라고 하세요. 요 그 M기어에서 나오는 이 탄통 비비로드 같은 경우는 기어가 이 내부에 있는 비비탄을 로딩하는 기어가 이 알루미늄 기어거든요. 그거에서 의해서 얘가 비비탄이 손상이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했을 때 비비탄에 손상이 그 뒤에 확인을 했는데 좀 나더라고요. 스크래치가 나는 건지 비비탄에 막 시커먼 게 막 묻어나와요. 한동안 좀 몇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렇고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똑같이 테스트를 했어요. 올로 로딩해서 비비탄을 빼서 비비탄을 보면은 그런 증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그 CNC 가공되어 있는 알루미늄 그 기어가 있고요. 안에 그리고 보통 이 토크가 강한 모터들을 많이 쓰는데 그게 서버 모터 이래가지고 쓰던데 요에는 제가 뜯어보지는 못했지만 해외의 유명한 유튜버들 리뷰한 걸 보면은 상당히 큰 두꺼운 공업용 모터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저속 RPM에 강력한 토크 모터가 들어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구성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이 제품도 그렇고 걱정인 거는 그거죠. 일단 이 안에 있는 톱니 기어가 파손이 됐을 때 이 AS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이제 이 바이크 국내에 이제 컴팩토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AS 정책이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어요. 고장이 뭐 해외 유저들 제가 이래 포럼이나 이런 거 레딧이나 이런 데 보면은
딱히 크게 고장났다가 문제가 있다 이런 글들을 못 봤거든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뭐 장기간 사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막 진짜 몇천 발 몇만 발이 아니죠. 10만 발, 20만 발 썼을 때도 문제가 없을지는 제가 한번 요거 슈팅 배치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요걸로 계속 탄을 한번 넣어 보면서 테스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제품을 리뷰할 수 있게 제품을 지원해 주신 컴팩토리 대표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달아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더운 날 몸보신도 좀 하시면서 에어소프트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